반갑습니다. 우리 추석 인사 좀 하십시다. 명절 잘 지내십시다. 어때요? 고향이 서울입니까? 아니면 못 가셨습니까? 예, 못 가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서울에 서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다 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부산에 가서 지방이라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부산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잘 부르는 몇 가지 노래가 있죠.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곡이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고향역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훈아 씨가 불렀죠. 나훈아 씨는 아시는 대로 경상도 남자죠. 근데 그 고향역의 배경이 된 실제 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익산 황등면이라는 데 황등역이 있습니다. 그 역이 실제 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작곡가가 그 1위 남성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늘 그 20여리 그 산등성이를 학교를 다니면서 그 황등역에 핀 코스모스를 바라보면서 그 어린 시절의 배경을 담아서 그 곡을 썼다고 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쁘니 곱쁘니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이렇게 가고 싶죠. 고향. 예, 저도 고향을 못 갔네요. 저희는 그 선산이 아직도 다 고향에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주 못 가봅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효자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명절 때 믿지 않는 친인척 이래도 정성스럽게 만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리더 모임 시간에 우리 이제 매일 성경에 따라 공부를 좀 미리 하기 위해서 창세기 개요에 대해서 저 백석대 부총장님 이제 모셔다가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제 창세기 강의 개요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명절 직전이니까 우리 리더들에게 여러분들 고향은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몇 사람이 앞에 앉았다가 뭐 전라도요, 경상도요, 어디요, 어디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런 고향도 우리의 이제 실질적인 고향이겠지만 우리의 진짜 고향은 영원한 돌아갈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강해를 그래서 창세기 모든 이야기는 고향 찾는 이야기라 그래요.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 땅의 나그네 삶도 보면 본향을 찾아가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그런 선상에서 이제 로마서 3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을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주 유대인들이 자랑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뭡니까? 기억이 나야 됩니다. 나야 돼요. 자,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였어요? 첫째, 예, 성민이 아니고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선택될 선자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선민.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몸에 무슨 흔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례. 예. 자,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잘못된 오해 속에서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사실 그들이 선택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선택받을 만한 근거나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 선택을 받은 백성이 아니고, 우리 이제 과일 가게 가서 예를 들어 포도를 산다고 합시다. 포도를 사게 되면 맛보기라는 게 있어요. 요즘 그 마켓에 가도 맛보기라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도 한 송이를 사는데 한 송이 다 뜯어 먹어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뺨때기 맞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사려면 한 알이나 두 알 정도 맛보고 전체를 평가하게 되겠죠. 아, 이거 굉장히 단해. 아, 이거 덜 익었네. 이렇게 해서 사고 말고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들이 선택받을 만한 이유나 조건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샘플로 채취가 된 겁니다. 그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줘보니까 지킬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를 가장 잘 나타낸 흔적이 할례라는 흔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의미나 개념을 잊어버린 채 그 외형적인 표만 자기 민족이 갖고 있다라는 잘못된 오해 속에서 그것이 잘못된 의가 되고 잘못된 자랑거리가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니까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을 잘 보세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맡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앞을 좀 보십시다. 어쩌면 오늘 이 2절 한 절만 설명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일부에서는 거의 담아진 내용을 다 설명하고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2절에 담아진 의미가 많습니다. 자, 우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씀을 헬라 말에는 여러분들이 귀에 좀 익숙한 표현일 텐데 로기아라는 말을 썼어요. 로기아. 이 복수입니다. 단수로는 로기온이라는 말을 쓰죠. 로기아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모두 네 번 딱 등장을 합니다. 첫째,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스데반의 설교 속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5장에.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로마서 3장에까지 정확하게 이 로기아라는 말이 네 번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 어느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이 발음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The very word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참된 말씀.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역사 속에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들어두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 적을 필요도 더더욱 없습니다. 세 가지 큰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저희들이 취하는 입장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어떤 군더더기나 덧붙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 보면 성경이라는 단어 앞에 모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모든. 그러면 이 모든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쓰여져 있었던 구약과 포함해서 앞으로 완성될 신약의 모든 성경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취하는 성경에 대한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성경책은 인간의 생각과 어휘를 모아서 좋은 내용들을 편집해 놓은 책에 불과하다. 이게 아주 자유로운 쪽에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일부 신학교에서도 이 견해를 채택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미국에 가도 많고 영국에도 있고, 영국의 기독교가 몰락하게 되었던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영국교회는 급격한 몰락을 시작했고, 거기에 나타난 부작용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교육의 투자를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가르칠 때 어느 가르침이 더 파워풀하겠어요? 그럼 물을 것도 없죠. 그런데 영국의 기독교 몰락사를 보면 정확하게 성경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순간부터, 해석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난도질 당하는 순간부터 영국의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몰락을 해갑니다. 한때는 선교로 해가 뜨고 해가 지던 나라였어요. 자, 근데 이쪽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는데, 제일 위험한 이제 견해가 뭐냐면 세 번째 견해예요. 세 번째 견해는 1번과 2번을 섞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소위 유식하다는 지식층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아주 합리성이 담아진 그런 견해인데,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천재예요, 사실은. 이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사람이 받아 기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인간이 받아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잘 찾아보시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인간에 의해서 기술이 되고 그 사람의 배경과 상태를 이용해서 성경 기술이 이루어졌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기록 과정을 철저히 간섭하셨다고 말이에요. 물론 원본에서 사본으로 옮겨 베끼는 과정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 학문은 그런 오류를 찾아내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놀랍게도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사본에서 사본으로 베껴 쓰고 옮겨 쓰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성경의 큰 물줄기를 바꿀 만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장하시고 주도하시고 간섭하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가 한 얘기는 틀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로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성경이 어떻게 사람이 쓴 건데 온전할 수 있느냐? 이것이 훨씬 식자층들에게는 적어도 합리적으로 들리게 되었어요. 이쪽의 견해를 따르는 또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이 로기아라는 말씀이
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게 되었는가를 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이 말씀의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원래 신약성경은 아시는 대로 헬라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헬라말에는 원래 두 종류의 헬라어가 있어요. 고급 헬라어와 코이네, 상용 헬라어가 있어요. 서민들이 쓰는 헬라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할 때 고급 헬라어를 썼을까요? 상용 헬라어를 썼을까요? 놀랍게도 상용 헬라어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로기아라는 단어는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헬레니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아무 경우에나 쓰는 단어가 아니고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해 속에서 이럴 때 썼습니다. 신이 무언가를 계시하고 위탁할 때 로기아라는, 로기온, 단수죠. 로기온은 로기아는 복수고 로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신탁했다는 얘기예요.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맡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겁니까?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이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또는 언약하셨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겁니까? 아닙니까? 맡은 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어야 해요. 자,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 4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을 해요. 거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따라서 합니다. 유일한 위탁물. 자,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에게 맡긴 유일한 위탁물은 뭡니까? 뭐예요? 예배당 짓는 거예요? 사회사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둘도 어떤 우선순위도 견줄 수 없는 유일한 위탁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을 계시하시고 위탁한 분이 계시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는 뭐 했어요? 맡았어요. 그러면 이 언약은 그 언약의 내용대로 이제 완성이 되고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딱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보니까 말씀을 언약을 받았고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거나 완성하여 이루어갈 실력이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자, 여기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믿부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 제일 좋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으세요. 근데 우리가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성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해서? 자신이 약속한 사랑에 대해서. 사람은 좋을 때는 내장도 다 꺼내줄 것처럼 온갖 미사여구를 통해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을 하고 싶어도 이루고 싶어도 자기가 실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도 그래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갚을게. 정말 갚을 마음도 있고 갚고 싶어요. 그런데 돈 없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겪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성실하시고 그분이 일단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믿어요. 자신을 믿고 우리를 믿으세요. 우리를 믿을 만한 존재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뺀질거리고 도망다니고 넘어지고 숨고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다. 너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과 근거를 기초한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근거로 한 확실함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한 확실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도 끝나기 전에, 창세기가 뭐예요? 3장도 끝나기 전에 아담이 약속을 깨요. 그래서 하나님이 낙심하시고 손 털으셨나요? 아니죠. 그래서 약속을 계속 갱신해 가십니다. 인간의 실패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갱신하세요. 원래 하셨던 그 목적지는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갱신해 가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십니다. 내가 너로 택한 백성이 되게 하고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겠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나가고 말 잘 들을 때 약속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를 때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밑에서 우상 장사, 우상 섬기는 그 장사를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밀어놓고 이제 그 복의 통로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격해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순종하고 말 잘 들었나요? 계속 헷갈렸죠. 불순종하고 안 믿고 못 기다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얜 진짜 이 구제불능이다. 안 되겠다, 얘는. 딴 사람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반 죽여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맙니다. 거기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설득 과정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가다가 이제 과거에 험하게 굴었던 청년이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해죠. 널 볼 때마다 정말 주님 살아계신다. 널 보면 주님 살아계시는 게 확실해. 뭐 웃을 필요 없어요.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림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고 방탕하고 방랑하고 오만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믿부심이 있다. 그게 3절이에요. 그런 감각으로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어보시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4절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판단받으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려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오. 여기 이긴다는 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마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우리처럼 비겁하고 야비하고 뺀질거리고 이속만 챙기려고 드는 인간이 야곱일 겁니다. 그 야곱은 이름처럼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형 앞에 아버지 앞에 몹쓸 짓을 행한 후 어머니의 염려로 난생 처음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벌판으로 내몰리는 거죠. 그렇게 고독하게 외롭게 산길을 가다가 깜깜한 밤중을 만나요. 노숙을 하게 되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절대 노숙을 안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노숙을 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와 그 마을의 수치였어요. 이게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길을 가다가 노숙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얼마나 철저히 고립무원에 홀로 이었고 고독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 몸뚱이 하나 맞아줄 가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밤입니다. 돌을 베개하고 자는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떨결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베개하고 단을 쌌죠. 그리고 역시 야곱답게 기도를 하는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헌금 약속을 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아직 신앙이 성숙한 단계가 아니니까 그런 기도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드디어 눈이 떠지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보다 더 독한 인간을 만나요. 야곱을 속여먹은 유일한 인간이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는 방법은 참 놀라운 게 그 사람 고치려면 더 센 사람 붙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다가 야곱을 집어넣습니다. 20년 동안을 홀딱 뺏겨먹죠. 라반이. 그러니까 그 라반 속에서 야곱이 누굴 봤을까요? 아우, 저 인간은 어떻게 나랑 이렇게 똑같을까? 자기의 그 진절이 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하나님께서 가끔 인생의 진상을 붙일 때가 있는데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욕할 거 없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야밤도주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걸 싹 챙겨가지고 밤중에 식구들을 데리고 두 떼를 이루어서 고향 땅을 향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죠. 외삼촌이 추격을 하고 또 중간에 멈춰서가지고 계산을 다시 하고 따지고 온갖 지저분한 일이 다 일어납니다. 결정판 야폭강가 앞에서 야곱은 야곱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서 강을 다 건네요. 자식들까지 다 건네고 와이프들까지 다 건네고 결국 자기만 남아요. 못 건너는 겁니다. 너무 질기디 질긴 인간의 내면을 그 모습 속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리고 머릿속에는 오만 계산이 지금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견뎌낼 수 있을까? 벌어놓은 재산 저거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 아니야? 에서가 만약에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는 거지?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밤을 하얗게 세우는 가운데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시 개입하여 찾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싸움을 걸어요. 씨름을 걸어요.
근데 야곱이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져요.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이 어디를 강탈합니까? 환도뼈라 그랬는데 사실 거기는 남성의 생식기 근처입니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야곱이 드디어 그분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게 뭘 뜻하는지를 알아먹고서 붙들기 시작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거기서 그 사람이 뭐라고 묻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름 몰라서 통성명하냐고 이름 물었을까요? 네 이름이 뭐냐? 제가 야곱입니다. 그래,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이름 바꿔줄게. 이스라엘. 거기서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그 이름을 달고 살질 못합니다. 계속 야곱이에요. 언제 이스라엘 됩니까? 죽을 때 이스라엘 됩니다. 죽을 때 이스라엘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나라의 국호가 되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원을 보면 재밌는 말놀이가 감춰져 있어요. 너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야 될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야복강가에서 환도뼈를 강타받고 나서 그때부터 쩔뚝쩔뚝 다리를 절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다리로 인생길을 걸어가요. 한 번씩 쩔뚝거릴 때마다 그 들쑤시는 불순종한 세월의 상처가 그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지죠.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겨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한 고집 하죠? 근데 하나님의 고집을 소개할게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은 eternal life라는 말이 아니에요. 삶의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끝장을 본다 그 말이에요. 끝장을 본다. 싸움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주먹 센 사람이 천만에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에 링바닥에 등을 안 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별명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빨리 항복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고집 필수록 매를 번다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3절 하반절에,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러니까 누가 옳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옳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근거로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망하고 공고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내 밉부심이 패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감격이고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가운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낙심한 마음으로 실패한 삶의 자리로 나와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실패로 여러분들의 좌절로 여러분들의 공고함으로 하나님의 밉부심이 패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수보다 딱 한 번을 더 일으키십니다. 믿습니까? 플러스 원.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남은 2014년 하반기를 신실히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할까요?